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지금 되게 배고픈데 오늘 배추 뜯어다 전에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도토리 가루가 있거든요. 누가 주셨어요. 가을에 했다고. 너무 맛있겠다. 저 배추 얼른 뜯어서 해 먹을래요. 배추 뭐 많이는 필요 없는데 이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 하나면. 얼어버리기 전에 부지런히 먹어야죠. 낙엽도 들어있어, 막. 사이사이. 너무 예뻐. 배추가 꼭 장미꽃 같지 않아요? 푸른 장미? 배추 다 씻었어요. 배추가 이렇게 푸르둥둥한데 엄청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전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얼른 해볼게요. 오늘은 반죽을 밀가루에다가 요거는 도토리 가루예요. 저 아는 지인께서 도토리 가루 냈다고 선물로 주신 건데 요거 섞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간은 소금만 할 거예요. 소금간. 자, 물 넣고 와, 이거 도토리 가루를 넣어서 그런가 반죽 색이 약간 갈색빛이 나네요. 와, 기대된다. 배추 전에 이 대파 양념장을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간장, 참기름이에요. 고춧가루, 깨. 자, 배추전, 도토리 가루 배추전이에요. 맛있겠다. 끝내주네요. 조금 눌러줘야지. 와, 이제 먹어볼까요? 진짜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진짜. 와, 배추가 달아요, 달아. 이거 마지막에 부치기 급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넣었거든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또 양념장을 만들었잖아요. 진짜 참기름 금방 짜온 거 작은엄마가 주셨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맛있다. 이걸 진짜 혼자 먹다니.
진짜 더 추워지기 전에 꼭 드셔야 돼요, 영화들. 배추 지금 너무 많이 뜨요. 와, 어떻게 죄송해요, 저만 먹어서. 맛있다. 일단 전은 전이고요. 제가 좀 배가 고파요. 나 밥이랑 먹을래. 이거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밥은 조금만 더 왔어요.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거 전에다가 고추장 좀 넣고요. 이렇게 고추장 발른 데에다가 밥을 조금 넣고 이렇게 싸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와, 대박. 너무 맛있어. 와, 완전 고추장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아우, 양념장 안 먹을 것 같은데요? 고추장이 더 맛있어요. 웬일. 아, 이럴 줄 알았어. 맛있을 줄 알았다고요. 맛있다. 와, 진짜 아쉬워요. 근데 막걸리 딱 한 잔만 먹고 싶다. 아우, 오늘 막걸리가 없어. 배추 쌈 좀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냥도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고추장 넣어서. 아, 진짜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이 계절에. 아, 너무 맛있다. 와, 배추쌈 너무 달아. 아, 대박. 배추 전 먹고 약간 느끼할 때쯤에 이 생 배추쌈 먹으니까 끝내줘요, 영화들. 그냥 개운해져요. 요 고추장에다가. 아, 밥 다 먹었어요. 너무 조금 컸나요? 그만 먹어야죠. 살 것 같아. 아, 배쳤어요. 와, 진짜 너무 끝내준다, 진짜. 배추쌈. 저거 얼기 전에 얼른 뜯어 먹어야겠어요, 밭에 있는 거. 네. 배추, 뭐 마트에 엄청 많잖아요. 그거 사다가 전 좀 한번 부쳐서 드셔요, 배추전. 아.
너무 달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배추 쌈도 맛있고. 아, 진짜 아쉽긴 한데 그만 먹어야죠. 어머니 꼭 해서 맛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다.